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의 발전에 대해 이용하는 만큼 열정적인 의원이 몇이나 있을까 궁금합니다. 반면 오래전 자신을 만들어주고 따르던 국민과 시민들이 있는 고향을 등지고 타지로 가서 이도저도 안 되니까 다시 고향에 내려와서 나만이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중진 의원도 있습니다. 저는 이영호 의원이 지역 수집을 떠나 문재인 정권에 얼마나 많은 힘이 되었는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남원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 친지분들, 한두 번 정도는 노동자이고 근로자일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많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오가며 울적한 의정활동하는 것을 직접 보고 몸소 체험한 노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영호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십 년간 선배 의원들이 해내지 못했던 건설현장의 만연한 잘못된 일들을, 문제점을 관심을 가지시고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장관과 기관자 등 기관장을 질타하고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들과 노동자의 안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하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이영호 의원께서는 4년 동안 국정 업무를 하시면서 그 중진의원 한 사람이 12년 동안 해내지도 못했던 일을 해내셨습니다. 큰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하시는 동안 과연 다른 의원들은 자기네들 지역구가 발전을 하든 아니면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든 자기의 신의를 쫓아다니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가까이 있는 이영호 의원, 일 잘하는 의원, 왜 일 잘하는 의원이겠습니까? 몸을 아끼지 않고 지역을 위해, 남원의 발전을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입니다. 건설 현장은 참으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만큼 많은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근로자들은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영호 의원님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건설 현장의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며 노동자, 근로자들의 안전과 처우 개선에 발벗고 나서서 법을 개정하고 하나 둘씩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안전하게 일하는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안전한 시민의 지킴이, 국민의 지킴이 이용거 의원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근로자들은 더욱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청년 실업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느라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반면, 중진 의원이라는 사람은 도로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1,700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부당 해고하였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시민들을 대변하고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근로자들 앞장에 서서 과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후보가 노동자들,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우리 남원 시민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말만 없고 가식이 넘치는 일꾼이 필요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일 잘하는 국회의원, 실천하는 국회의원, 우리 남원의 가족 같은 일꾼이 필요하십니까? 또한 저는 여기 오기 전에 한 뉴스를 봤습니다. 이곳 서남대학교의 전 교수진들 22분이 우리 기호 7번 이영호 의원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기호 7번 이용호 의원을 지지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원의 발전에 꼭 필요하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유권자 여러분, 예. 미래를 준비하는 의원, 하루하루 발전해가며 대한민국 최고의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추천하고 발로뛰는 일 잘하는 기호 7번 이용호 의원을 우리가 지지하지 않으면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기호 7번 이용호 의원, 일 잘하는 기호 7번 이용호 의원을 국회로 보내 다시 한번 당당하고 떳떳하게 민주당에 복당하고 문재인 정권의 성공적인 마무리되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성원을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유권자 여러분! 정말 문재인 정권에 누가 힘이 될지는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입만 앞서고 자기의 욕심만 앞서는 중진 의원보다 정말 남원의 발전을 위하고 남원을 걱정하며 남원의 곁에서 발로 뛰는 우리 이영호 의원을 적극 지원합시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민물, 지역 발전과 형님, 남아판도 하세요. 한 개 드세요, 후식으로. 자, 뵐게요.